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또 흔한 증상들이 많아요. 동반이 많이 되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몸이 어디로 아픈 게 나타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비슷한 거고, 소화가 안 된다. 변비가 일어난다. 반대로 설사가 일어난다. 검사해보면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아프다. 검사해봤는데 이상 없다. 신체 증상. 그 다음에 일중 변동은 뭐냐면은, 이제 우울증, 이런 아까 그런 증상들이 언제 심하냐면요. 하루에 변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침에 물론 일어나기도 힘들고, 눈은 떠 있는데, 정신은 깨 있는데,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흔히 불안이 많이 동반되는데, 아침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초조해 하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생각도 아침에 막 몰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버겁고, 짐이 되고,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다가 저녁이 되면서 좀 더 나아지다가 이런 식으로 일중 변동이 굉장히 흔합니다. 물론 그거에 해당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한 것만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 이런 양상으로도 많이 나타나요. 특히 청소년, 그 다음에 뭐 성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자책만 하는 게 아니라 남탓도 하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분노조절장애 이런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정식 진단명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단 기준하고는 달라요. 아주 가끔 확 폭발하고 평소에는 아주 잘 지내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이 우울증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 이상이어야 되고 보통은 치료를 안 하면 한 반년에서 1년 동안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파탄이 나요. 직장 생활도 엉망이 될 수 있고 학교 성적 엉망이 될 수도 있고 학점 엉망이 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 엉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관계가 끊기면 집에만 있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또 차단되기도 하고 그러면 우울증은 다 나았는데 사회 불안이 또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게 또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울증은 그렇게 길게 가는 건데 몇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몇 달 동안 또는 몇 주 이상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역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생각이라는 거는 반추라고 하는 건데 자꾸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게 돼요. 당연히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경험이나 최근에 어떤 사건이나 강박적으로 자꾸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돌고 하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 당연히 떨어지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망상도 같이 많이 이루어져요. 망상이라는 게 꼭 어떤 조현병이나 조울증에만 양극성 장애 1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한 우울증에도 망상이 있어요. 죄책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뭐 환청도 같이 있어요. 우울증 역시도 심한 우울증 주로 나를 탓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잘못했다 그거 잘못했다 뭐 나를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잘못했다라고 막 망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잘못한 거 없는데 흔한 CCTV로 뭐 우리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역시도 무슨 조현병이나 조울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간과하시는 거. 폭력. 우울한 사람이 웬 폭력이냐? 폭력이 있어요. 조증일 때 폭력이 보통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조증보다 우울증일 때 더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폭력을 할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울증의 원인을 따져보는 것 중에서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징후나 공격적인 성향 이런 거를 좀 억압했을 때, 너무 억압했었을 때 우울증이 된다. 이런 어떤 이론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꽤 많이 해당이 돼요. 억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처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성향이 사람의 본성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좀 억압되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일 때는 그냥 억압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악화가 되고 이제 우울증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억압했던 게 잠깐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확 참았던 게 확 폭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저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인데 요즘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짜증을 낸다 하면은 분노좌절장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아 혹시 이분이 좀 우울증은 아닌가 또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우울증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연결된 이야기인데 자살이라는 것도 역시 나를 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일 때 자살만 있는 게 아니라 타살도 많아요. 폭력의 연장이죠.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거. 이거는 타살이에요. 자살도 있지만 타살. 아이를 죽이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일 때 타살이 꽤 흔해요. 어떤 게 흔하냐면 가족이나 평소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대상이 되어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되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타살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력도 있고 타살도 있고 자살도 있고 우울증이라는 게 흔히 이제 알듯이 뭐 힘도 없고 계속 다운되어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욱 하고 튀어나와서 화를 낼 수도 있고 폭력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억압됐던 게 잠깐 풀렸을 때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살도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요. 우울증 너무 심할 때는 자살이 안 일어나고요. 우울증 너무 심하다가 살짝 회복됐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할 때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근데 조금 살짝 회복됐었을 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 더 주의를 해야 돼요.